안녕하세요. 장래문화 큐 아나운서 송인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항상 곁에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요양시설에서 연락을 받으신 후에 임종을 지키러 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물론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임종이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것, 즉 운명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고 합니다. 임종 때는 편안하게 눈 감으시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임종을 지키러 가게 된다면 슬픔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례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은 임종 전과 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 전,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평소 지병이 있으셔서 병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병원명, 병명, 병력, 그리고 주치 등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정사진과 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고인의 신분증 또는 등초본을 미리 한 통 정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등의 연락처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종교예식, 장례식장, 그리고 장법이 화장인지 매장인지, 여기에 일반적인 3일장, 가족장, 2일장, 무빈소 장례 등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안장해 드릴 장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장례를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있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침착하게 녹음이나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후부터는 장례 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SN라이프와 같은 상조회사와 함께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종 후에는 가족을 떠나보낸 상황에서도 복잡한 장례 절차들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종을 하실 경우 상조회사와 연락하셔서 장례식과 장례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용 차량이나 앰뷸런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종 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노화나 자연사의 경우엔 사망진단서, 사고사일 경우엔 사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가 꼭 필요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종 전과 후에 알아두면 좋을 체크리스트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군가의 임종 전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고 임종 후 장례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순조롭게 장례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SN라이프에 많은 장례 지도사분들이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후불제 상조 SN라이프 장례문화 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